동두천 EM센터는 지난 12일 동두천동 소재 EM센터에서 그린 동두천 환경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날 환경교실에는 신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여 명이 참석해 교육실과 홍보실을 방문하고 전반적인 EM 교육에 대해 살펴보며 EM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EM 흑공 만들기 체험 등 EM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돼 체험에 참가한 한 학생은 말로만 듣던 EM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돼 기쁘고 환경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EM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습니다.